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빨간 약 잔유림입니다.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좀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자 16강도 간 김에 우리는 닥치고 공부합시다. 비트코인. 자 태극 전사들은 또 자기들의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들의 일을 하도록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트랜잭션을 했었죠. 드디어 트랜잭션을 했는데 자 트랜잭션에서 중요한 부분. 트랜잭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트랜잭션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상반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트랜잭션 일반적 의미에서의 트랜잭션은 뭐냐면요 변경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어떤 변경 작업 특히나 거래가 있을 때 시스템이 양쪽에 동시에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안 되고 묶어서 둘다 성공을 하거나 둘다 실패를 하거나 애매한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를 묶어서 묶음으로 변경을 처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델타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 델타 트랜잭션 그 시스템의 스테이터스가 시스템이 상태 1에서 상태 2 아, 여기 화면이 잘안 보이시나요? 제 화면 때문에 여기 걸려서 안 보이겠다.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시스템이 상태 2로, 그 다음에 상태 3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때 트랜잭션 1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때 트랜지션 2가 발생했을 때 상태 2에서 상태 3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변화가 되는 트랜지션 가장 뭐 흔한 게 뭐겠습니까? 은행 같으면 이제 송금 또는 뭐 예금 대출 이한건한건 있겠죠? 한건한건 독립적인 가장 최소의 단위의 어떤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한 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전체적인 시스템의 상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자, 비트코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을 하거나 뭐할때 이렇게 전표를 쓰고선 그 원장을 관리하듯이 비트코인에서도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비트코인 전체적인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어떤 단위 변경 상황이다. 최소 단위 변경 상황이다. 라는 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최소 단위의 변경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느냐? 어떤 모습으로 생겼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여러 동전이 있어요. 이게 104토시고, 이게 54토시예요. 그러면 이 동전은 단순히 디지털 월드에서 그냥 숫자만 딸랑 써놓으면 이걸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폐. 우리가 이제 동전은 물리적인 동전에는 일련번호가 없지만 여러분들 지갑에서 아무런 지폐를 꺼내 보시면 동일한 1,000원, 10,000원 액면가가 동일한 거라 하더라도 일련번호가 다 독립적인 일련번호가 있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비트코인에 있는 코인들도 여기도 전부 다 일련번호가 다 있습니다. 뭐 AX 뭐 이렇게 등등등. 여기 다이 코인을 식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하는 코인의 식별자 일련번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이 되면 기존에 있던 코인이 인풋으로 쓰이게 되면 얘는 이제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코인을 디지털 세계에서 녹여 없애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새로운 집 주인에게 70원이 가요. 아, 70원이 가면 좀 이상하겠다. 120원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제 120원짜리 뭘 샀는데 120원짜리를 새로운 주인한테 주고 그래서 요거는 월렛 B로 가고요. 잔돈이 얼마죠? 150에서 120을 빼면 30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잠깐만 마이크가 지금 좀 혼자 얘기하는 줄 알았네. 자, 30은
원래 주인인 월렛 A한테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월렛 A에서의 변화만 과정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렛 A에서의 변화만 과정만 생각해 보면 월렛 A는 기존에는 월렛 A 쪽에는 100원이랑 50원짜리 토큰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상태에서는 이게 두 개가 사라지고 3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월렛 A의 변화. 자, 월렛 B에서의 변화는 기존에 뭐 얼마가 있었겠죠. 얼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얼마 기존에 있던 거 플러스 30이 아니라 뭐지? 120. 120짜리 토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비트코인에서의 트랜잭션은 덧셈뺄셈 하는 게 아니다. 덧셈뺄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월렛의 잔고가 얼마입니다 해서 이 총 잔고에다가 이를테면 120, 150 빼기 120은 30.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물음표 있었는데 물음표 플러스 120은 물음표 플러스 120. 뭐 이렇게 산수하는 게 아니에요. 산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인 자체가 이렇게 기존의 코인이 사라지고 기존 코인을 녹여서 새로운 코인을 새롭게 주조하는 거랑 유사한 방식이다. 요게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요 정도까지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요 저희 이 백서를 읽으실 때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타임스탬프 서버와 작업 기반의 증명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중간에 우리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위해서니까 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야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타임스탬프 서버. 타임스탬프 서버는 좀 빨라요. 이제 짧아요. 자, 타임스탬프 서버로 시작하여 솔루션을 설명하겠다. 자, 저 위에 요 말이 어디서 이어지냐면 이제 위에 부분에서 이어지죠. 자, 조폐국 없이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이를 실현하려면 자,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발생 순서에 대한 단일한 이력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때 참여자들이 동의 제 어떤 신뢰기관이 없으니까 참여자들 간의 동의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타임스탬프 서버로 이제 시작하겠다. 자, 순서가 중요하니까 타임스탬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타임스탬프란 말이 나왔죠. 자, 타임스탬프는 뭐냐면 타임스탬프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우리 동영상 프레임 아니면 이제 우리 스포츠 경기 100m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고속 촬영해 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보죠. 자, 근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사진들의 연속이죠. 이렇게 사진들의 연속이고 그럼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는 걸 얘기하죠. 프레임. 그러면 결국은 이 사진들의 순서가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날인하는 걸. 너는 몇 번째 거야, 너는 몇 번째 거야 해서 꽝꽝꽝 순서를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 사진을 이 순서대로 다시 빠르게 돌려보면은 그게 동영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타임스탬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들이 마구잡이로 막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들은 자기가 수신한 트랜잭션마다 이거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날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임스탬핑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 대상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서 이를 해싱하여 순서대로 저장한 결과를 뉴스나 유즈넷 게시물처럼 대중에 널리 공개한다. 자, 이거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 대상들을
널리 공개한다. 다시.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 대상들을 뉴스나 유즈넷 게시물처럼 널리 공개한다. 자, 타임스탬프 대상들을 널리 공개한다. 결국은 타임스탬프 대상들을 순서대로 저장한 결과를 널리 공개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한다? 공개할 때 이거를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낱개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타임스탬프 요거를 이제 트랜잭션이 오면은 요거를 낱개로 일일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묶어요. 묶어가지고 동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동봉을 하고 여기 이제 공통의 데이터들이 좀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타임 스탬핑 대상은 사실 요 트랜잭션들이죠. 요 녀석들을 블록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널리 공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타임스탬프 자료는 특정 데이터가 타임스탬프 속에 해싱되는 시점에 분명히 존재했었음을 증명한다. 자, 이 타임스탬프 자료는 특정 데이터가 타임스탬프 속에 해싱되는 시점에 존재했음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시를 해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을 통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해시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읽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타임스탬프 해시 데이터는 내부에 직접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체인을 형성하기에 매 후속 타임스탬프의 추가는 이전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더욱 공고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체인이 연결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앤디님. 또리님, 안녕하세요. 자,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까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블록에 있는 각 항목들 있죠? 이 블록에 있는 각 항목들을 통째로 해시를 해요. 통째로 해시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해시라면 이제 이게 축약되겠죠? 원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시가 뭔지 한번 배웠었잖아요, 해시. 예. 아무리 많은 큰 데이터더라도 해시를 하게 되면 일정한 규격으로 딱 떨어진다 그랬죠? 256비트로. 2유로 비트로. 자. 여기에 쓰는 해시가 샤256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해진 비트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 녀석이 이제 작은 데이터가 될 텐데, 이 앞에 해시랑 다시 뒤에 있는 블럭을 두 개를 합해요. 합해서 이걸 통째로 다시 해시라고. 여기도 사실은 앞에 걸 합한 거죠. 합해서 해시를 하고. 또 합해서 해시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얘만 보이겠죠. 이렇게 해시들의 연속적인 체인들. 해시들의 연속적인 체인들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 데이터가 통째로 보이진 않아요.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헤더라고 불러요. 헤더. 결국은 이 블록 헤더들 간에 이렇게 체인을 이루고 머클트리 형태로 이제 머클트리도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녀석들이 본래 트랜잭션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럼 이것만 쭉 있으면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게 설명되는 게 이겁니다. 이 데이터가 타임스탬프 속에 해싱되는 시점에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해시가 됐잖아요. 해시가 됐으면 여기에 원본이 있는 거죠. 원본. 원본이 항상 먼저 있어야 이 원본을 해시를 할수 있는 거죠.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해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해시의 이 원본이 이 해시를 한 시점보다 더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시가 또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요 내용 안에서는 요게 해시의 원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얘가 먼저죠. 그러니까 타임 스탬핑이라고 하는 게 순서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특정 시점에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여기 트랜잭션 데이터를 내가 들고 있으면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가 이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뒤에 있는 녀석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얘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날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서를 단순히 1, 2, 3, 4 이렇게 날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타임스탬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순서가 오면은 1, 2, 온대로 3, 4 이렇게 순서를 숫자를 기입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기입하면 되는데 순서를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순서를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서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해시를 하고 제네시스 블록을 해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녀석이 나오면은 그 앞에 있던 해시를 합해서 다시 해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단순히 1, 2, 3, 4 이렇게 이 데이터에다가 숫자를 부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를 순서를 이렇게 날인한다는 거죠. 별도로. 별도의 자료 구조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1, 2, 3, 4 누가 이렇게 딱딱 도장을 찍으면 이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권위자가 한다는 거죠. 권위자. 어떤 특별한 이 순서라는 거를 날인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자,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죠? 이 특별한 기능을 하는 그 포인트가 취약점이 된다고 그랬죠. 취약점. 여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예. 자, 이게 취약점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순서를 이렇게 권위적으로 누가 하나가 권위적인 역할을 갖고서 순서를 날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왜곡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가 서로 간의 선후 관계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겁니다. 일단 순서를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얘가 먼저야. 얘보다 얘랑 얘가 먼저야. 얘보다 얘가 먼저야.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해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이게 타임스탬프 서버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해시가 누적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후속 타임스탬프를 추가하게 되면 이전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거죠. 네, 더 강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타임스탬프 서버고요. 다시. 자, 여기까지 예, 질문 없으면 다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내용이 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송하는 시점이라 여러분들 그 댓글 올라오는 게좀 약간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뭐 앞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업 기반의 증명 4번 이제 작업 증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P2P 기반의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신문이나 유즈넷 게시물 대신에 아담백의 해시 캐시와 유사한 작업 기반의 증명 시스템을 사용한다. 자, 작업 기반의 증명. 이제 보통 우리가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작업 증명이 도대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했을 때 작업 기반의 증명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풀어서 썼어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명하는데 작업을 기반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뭘 증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거는 좀 뒤에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업 증명과 관련된 어떤 일종의 이걸 왜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술적으로 실제 그 작업 증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까지 오늘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작업 증명에 대한 내용은 그 이유를 좀 다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흔히 작업 증명을 하위 알고리즘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제 이 하위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긴 해요. 무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단순히 뭔가 합의를 하는데 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도대체 그걸 왜 하느냐?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합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투표 과정에서의 투표 용지의 위조 방지를 위한 기법으로 이해하는 게좀더 좋습니다. 자,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P2P 네트워크에서 어떤 순서 트랜잭션이 발생한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트랜잭션이 발생한 순서는 각 노드들이 위치한 위치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좀 각각의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고 좀 실제로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진 트랜잭션들 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트랜잭션이 특히나 이중지불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자, 그때는 순서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특히 P2P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중지를 모은다. 중지를 모으는데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 하나 중앙에 관리자 없이 분산 네트워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표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이 디지털 투표 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다면 누군가가 투표 양식을 전화해 주거나 투표권을 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게다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투표 용지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표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검증을 위한 표식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에서도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투표 용지가 바로 뭐냐면 블럭이에요. 블럭 자체가 하나의 투표 용지인 셈이에요. 그리고 어느 게 제일 많은 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 뒤에 누가 제일 많은가? 그러니까 여기 3번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어요. 3개로. 그러면 요게 자식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제일 투표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동그란 색이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 양식이 틀렸어요. 자, 얘네들은 알고 봤더니 우리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거죠. 자격이 없는 애들이 노이즈 데이터를 이렇게 날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만. 이거는 이제 정상 투표용지. 얘도 정상 투표용지는 맞았는데 얘가 다수를 획득해서 이쪽이 순서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작업 증명은 제3자 의존 없이 검증 가능한 표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표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참여와 이탈이 보장된 P2P 네트워크 상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구현할 수가 있다. 자, 보십시오. 먼저 투표용지를 누가 만들어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투표자가 스스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표용지에는 쉽게 식별 가능한 규격화된 표식을 새겨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이 표식이 새기는데 쉬우면 아무나 막 따라 하겠죠? 그럼 막 회방을 놓고 막 스팸을 날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격화된 표식을 새기는 데는 적절한 비용이 소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식은 투표 내용과 관련이, 게다가 이 표식은 투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전달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자서명과 부인방지, 해시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에서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기본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올바른 표식이 있는 투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효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작업 증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일정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그 작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업 증명 과정은 임의의 값을 해시 연산하여 그 결과 값이 미리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즉 특별한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입력 값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좀 어렵죠? 자,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 자, 이 아래 그림인데 자, 여기 보시면 블럭이 있고요. 결국은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이 이 넌스예요. 넌스, number, use, once. 이 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노드
각 노드들이 블록을 채굴하려고 하는 노드들이 이 값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자, 간단한 수학은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물음표는 5다. 이러면 이제 4 찾는 거 쉽죠. 근데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더라도, 자, 컴퓨터로 계산할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다시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5 곱하기 7은 35.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걸 7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죠? 35 나누기 5를 하면 7이 나오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나눗셈은 잘 못해요. 아주 큰 수에 대해서는 나눗셈을 잘 못해요. 곱셈은 사실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고, 곱셈, 덧셈, 뺄셈은 되게 빨리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근데 나눗셈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컴퓨터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수식은 아니지만, 뭐냐면 이쪽이 해시 함수예요. 해시 함수에 x를 넣었더니 결과 값이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이 녀석을. 자, 그런데 나머지 이 x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요 데이터는 마음대로 못하죠. 요 데이터는 정해졌죠. 왜냐면 이건 트랜잭션들이니까, 발생된 트랜잭션이고, 요거는 직전 블록의 해시 값이니까 직전 블록 데이터로 정해진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난스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x1 더하기 x2, 이거 전체 데이터죠. 전체 데이터. 예. 이 전체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로 넣어요. 넣었더니 결과가 0이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요건 정해졌죠? 요 x2가 뭐라고 그랬죠? 요 넌스. 자, 그래서 이걸 찾는데,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x2에다가 이걸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무식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x2에다가 0을 넣어보고 계산을 해봐요.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지난번에 제가 전자서명과 해시에 대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는 복잡한 문자열이 쭉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전부 0으로 된 거. 여기에 256비트, 비트가 이게 아마 32바이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다 0으로 채워진 결과값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 0이 나오는 걸 찾으려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0도 정답인데 정답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시 말씀. 자, 해시를 아까 구하는데 x1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원래 마이너드가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더해서 x2의 값을 막 이것저것 변화를 줘서 값을 구하는데, 이 결과가 0이 나오면은, 0만 정답으로 치면 죽을 때까지,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1도 정답으로 쳐주는 거예요. 2도 정답으로 쳐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답을 쳐준다? 정답의 개수를 계속 늘려요. 그러면 이쪽에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해서, 그러면 점점 자릿수가 올라가겠죠. 만 개를 정답으로 쳐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네 자리는 마음대로 나와도 상관없죠. 9999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는 이게 십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이제 예를 그냥 들어서 그냥 숫자로 변환했다 치면, 여기는 다른 숫자가 나와도 되죠. 예, 근데 요 앞에는 다 뭐가 나와야 되죠? 9999다 나와도 되는데, 요 앞에는 전부 0이어야 되는 중에. 그러니까 전부 0으로 구성된 것부터 쭈루룩 해서 9999, 그러면 0부터 99까지니까 이렇게 사이가 만 개가 되겠죠. 자, 정답을 만 개를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찾을 때보다 만배 쉬워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자릿수 더 늘리면 10만 배 되죠. 그럼 10만 배 쉬워지죠. 100만 배, 1000만 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정답을 많이 쳐줘서. 그래서, 자, 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글씨로 써 있으면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정해진 만큼 반복되는 0비트로 시작되는 값. 자, 작업 증명 과정은 임의의 값을 해시에 연산하여 그 결과 값이, 자, 미리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네, 비트코인에서는 작은 숫자라고 했죠. 0. 그다음에 0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예, 특별한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입력 값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미리 정한 조건이란 결과 값을 처음 부분이 정해진 만큼 반복되는 0비트로 시작되는 값을 의미한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답을 여러 개를 쳐준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걸로 해준다라는 거죠. 조건이 더 많은 0비트로 시작되도록 바꾸면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죠. 예.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 값을 찾기 위한 작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한번 찾은 값이 맞는지 검증하는 데는 한 번에 해시 연산만을 수행하면 된다. 답을 찾으면 답이 이게 맞는 답인지를 검증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답을 찾는 거는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브루트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짐승처럼 무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 일일이. 자, 우리의 타임스탬프 서버는 블록 데이터의 임의 조정값, 임의 조정값을 추가시키고 이 난스 값을 포함한 블록 데이터의 해시 값이 요구되는 난이도 0비트로 시작되는 값이 나올 때까지 난스 값을 증가시켜가면서 조건에 맞는 난스 값을 찾는 식으로 구현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요 부분. 네. 자, 일단 작업 증명의 조건이 만족할 만큼 CPU 작업이 동원된 이후에 블록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CPU 작업을 새로 다시 해야 된다. 이 블록의 다음 블록이 체인으로 이어지고 나면 이 블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에 이어진 모든 체인의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도 다시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앞에 걸 바꾸면 여기서 토시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결과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값을 뭔가 바꾸려고 하면 앞에를 또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또한 작업 증명은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업 증명은 다른 문제 하나도 풀어낸다. 뭐냐면 다수결을 진행할 때 표기권을 무엇으로 대표할 것이냐.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 제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한 명이 한 1표를 행사하게 돼 있죠. 보통 평등 투표를 하고 있죠. 자, 결국은 투표권은 자 성인 한 명당 1표. 자,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가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한 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결국 이 컴퓨터라는 것도 사실은 다 뒤에 누가 있죠? 사람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표라는 걸할때이 사람을 일일이 다 식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그 사람을 식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P2P 네트워크에서 언제든지 들락날락 해야 되면 사전 지식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등록된 사람을 기반으로 어떤 사람을 기반으로 디지털 투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네, 아, 이쪽에다 써야겠구나.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원 CPU 1표 방식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존 방식에 혹시 IP 주소당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면은 해서 다수결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 표결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IP를 할당할 수 있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누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새는 컴퓨터 가상화도 잘 되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실제로 컴퓨터는 한 대인데 컴퓨터는 하나인데 그냥 노드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이러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결을 왜곡시키는 이런
노이즈나 스팸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P2P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PU, 원 CPU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작업량, 시간. 사실은 시간과 노력. 일정한 시간과 노력 당 하나의 표를 주는 방식이에요. 자, 원 CPU, 원 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과 노력. 그래서 작업 증명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 CPU 1표 방식이다. 작업 증명 위에 가장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긴 체인이 다수 의견을 대표한다. 다수 의견을 대표한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긴 체인이 무조건 절대선은 아닙니다. 왜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요거 빨간색이 제일 긴 체인이죠? 하지만 얘는 어때요? 형식이 틀렸죠? 제가 다른 이제 여기다가 내용이 틀린 예를 보여드리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형식이 틀린 게 아니라 형식은 맞아요. 형식은 맞는데 더 많은 체인을 형성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이 틀렸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투표 용지는 맞는데 뭐 이게 금이 사이에다 찍었거나 아니면은 뭐두 군데 찍었거나 이렇게 내용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즉, 내용이 무효한 거를 빼고 나면 유효한 것 중에는 예, 가장 긴 체인이 맞겠죠. 그러나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긴게 그렇지 않다, 맞지 않다. 이걸 유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노드들이 다수의 CPU를 점유하는 한 정직한 체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경쟁 체인을 압도할 것이다. 어느 공격자가 이미 생성된 과거의 블록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뿐 아니라 그 블록을 따르는 모든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을 전부 다시 해야 할뿐 아니라 정직한 체인에서의 블록 생성 과정을 앞지르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겠죠? 다시 이쪽 보여드릴게요. 여기 3번 블록에서부터 4, 5, 6번 블록까지 생성이 됐는데, 이 6번 블록이 생성된 이 시점에 3번 블록을 비정직한 노드 작업자가, 즉, 공격자가 얘를 3번을 변경을 하려고 해요.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하려면 이걸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다 새로 해가지고 6번 블록까지 다 새로 해가지고 6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6번까지 왔을 때 아니스트 노드는 6번에 가만히 있을까요? 7번이 돼 있겠죠. 결국은 쭉쭉쭉 해서 늦게 시작해서 이만큼 세 칸을 늦게 시작해서 역전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노드보다 느린 공격자가 정직한 노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은 블럭이 이어질 때마다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지수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있고 지수적으로 감소해 버리는 거죠. 빠르게 감소합니다. 아, 이렇게 감소하나? 0의 수렴하니까 확률이 0의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하드웨어 스피드 증가, 노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심도에 따라 블록 생성 시간이 지나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업 증명의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당 목표 생성 개수의 이동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블록이 너무 빠른 주기로 생성되면 난이도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은 10분으로 타겟팅이 맞춰져 있습니다. 10분. 그래서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게끔. 그래서 너무 빨리 막뭐한 5분마다 1분마다 하나가 나왔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너무 블록이 생성이 안 돼. 뭐 20분, 30분만에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 정답을 많이 쳐준다. 예, 정답을 많이 만들어줘요. 예. 0,000,000만 답이 아니라 이보다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해서 한요 정도까지 큰 숫자. 0에서부터 요 숫자까지는 다 답이야, 다. 그래도 답을 못 맞춰? 그러면 답을 더 키워줘. 더 키워줘. 더 키워줘. 요게 그래서 이제 요게 전부 다 답입니다 할때 표현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앞에 앞자릿수에 0이 얼마인 거냐. 누가 답을 딱 제출했는데 여기 뭐 블라블라블라 막 있어요. 뭐라고 있는데 앞에 0이 4개 하나 연속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정답. 난이도 올라가면 이제 이게 하나 더 붙어요. 다섯 개 연속으로 앞에 0이 있는 어떤 특별한 값을 찾아. 그러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작업 증명 관련해서 실제 작업 증명이 뭐냐? 예. 그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이라든가 기존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문의하면은 아마 계속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했을 거예요. 작업 해시를 하고 어떻게 섞고 그다음에 이렇게 때문에 데이터 유변제가 어렵고 결국은 그 작업 증명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가셨을 거고 그 자체에도 막상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 Y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Y.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는 이유는 자, 표결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요거 이제 우리 집회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 법정 화폐에도 작업 증명이 있어요. 작업 증명. 자, 뭐냐면, 이제 그 작업 증명을 하는 목적에, 동일한 목적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 표식. 표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투표용지라고 했잖아요. 투표용지라고 했을 때이 투표용지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사실 블럭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블럭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블럭의 형태. 블럭의 양식이 우리가 정한 양식에 맞으면 이거는 이 블럭은 누가 보냈다? 우리 편이 보냈다. 이게 맞으면 투표권이 있는 거죠. 왜? 내용을 봤더니 아까 one CPU, one vote라고 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비례관계를 얘기한 거고 사실은 one CPU 가지고는 안 되죠. 어마어마한 CPU를 가지고 이 블럭 하나 보팅하는데 어마어마한 CPU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블럭이 내가 모르는 마이너한테 블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스팸 블럭이라든가 나의 그냥 업무를 방해하려는 블럭인지 정말 진짜 채굴된 블럭인지 확인하는 건 금방 쉽습니다. 아까 했던 그 작업 증명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난스 값이랑 해시 값 확인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이 난이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0000에서 요 전체 값의 해시를 딱 해보면 아, 얘가 여기 난스 값을 찾았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투표권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요 내용을 봤더니 안 맞아요. 이번 라운드에서 하는 난이도보다 훨씬 낮은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만까지 만보다 작은 숫자만 정답인데 100만 뭐 얼마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자, 요것처럼 법정화폐가 현금 거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주고받는 현금이 위폐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현금 받을 때마다 매번 은행 가가지고 이거 진짜입니까? 확인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왜 그럴 수 있죠? 척 보면 알죠. 만져보면은 이 손의 질감, 그다음에 감촉, 뭐 소리, 그다음에 이런 모양, 이런 또 특수 모양, 이런 음과 양과 홀로그램, 그죠? 요거는 손으로 만져도 좀 뭔가 느껴지죠? 그다음에 여기 미묘한 막 이렇게 이제 패턴형으로 또 그림 그렸죠? 중요한 정보는 딱 이거 하나잖아요. 5만 원이라는 거, 5만 원. 그 다음에 이거 한국은행 총재 직인. 이거 사실 이것만 있으면 딱 되는데, 달러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이거 컬러 복사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아무나 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위폐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위폐가 아니라고 할수 있는 방법은 이 돈의 생김새 자체가 아주 독특해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흉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위폐 제작 자체가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만 원권에 새겨진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들에 의해서 단순히 컬러 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폐를 제작할 경우에는 위조 제어점을 쉽게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을 때 수표 같은 경우는 이설을 하죠. 왜냐면 이제 이걸 누가 줬느냐, 출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을 때 항상 이 출처나 전달자에 대해서 이설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현금은 그냥 주고받고 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이 진짜인지 확인 알아야 되고, 특히나 나한테 주는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요. 즉, 현금 자체만 보고도 이 진위를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과자가
주는 돈은 사기꾼이 편의점에서 내는 돈은 가짜 돈인가요? 그 사기에 해당되는 그 사건에서는 사기를 쳤겠지만 그 사기꾼이 내는 돈은 진짜 돈을 내면 진짜고 가짜 돈을 내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돈을 지불했는지 누가는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돈 자체, 돈 이거는 이제 메시지죠. 누가는 뭐죠? 메신저. 메신저는 안 중요해요. 알 필요도 없고. 처음 만나는 누군가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거래에서는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거래의 매개체 역할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메시지.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5만 원권에 이렇게 복잡한 양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OW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맥이 맞는 거죠. 디지털 캐시를 만들 때도 물리적인 이 캐시와 동일한 기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인 현금에 사용되는 나 현금이야라고 그 현금이 스스로 얘기하죠. 누가 전문가가 와서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금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이렇게 봐줘야지 사실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나 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마찬가지로 P2P 네트워크에서는 나 맞는 블럭이야라고 스스로 그 블럭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블럭입니다라고. 그 증명이보다 작업 증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관통해서 오셨어요. 자, 어저께 우리 대표팀이 정말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거둬서 16강 진출한 것처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 백서의 사실은 앞부분에 나오죠. 바로 3 타임스탬프 서버 작업 증명 4번.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걸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자, 인트로덕션, 애스트랙션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결론, 그 프라이버시 이제 그죠? 돌아왔었죠.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인센티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장 그 유명한 그 작업 증명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 여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학습들이 되게 많았죠. 예, 비대칭 키, 전자서명, 해시,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P2P 네트워크의 의미 등. 자,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 다 됐고요. 오늘은 마무리 멘트 없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빠이빠이.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 얘기 쟈니 림이었습니다.